저기 오늘 날씨가 네. 접지 잠집 도랜다. 야 아이스크림도 있잖아 조지바. 자고 있는 거 아니겠지 설마. 어디 맛집 있어? 그 제천에 올갱이 해장.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커두절미하고 제천의 현지인 맛집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제천하면 여러 관광도시에 비해 볼거리도 많지도 않고 저희도 이곳은 리선 포레스트를 가기 위해 한 번씩 찾기는 하는데 지난번에 서칭을 통해 여러 곳을 다녀보긴 했지만 그렇게 기억에 남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년 시절을 이곳에서 보낸 친형제 같은 동생에게 가성비와 맛이 괜찮은 식당 몇 곳을 제보받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제천 터미널 바로 앞에 있는 시락국집입니다. 터미널 바로 옆에 있는 이곳은 현지인분들도 많이 찾는 곳이라는데요. 내부는 꽤 넓은 전석 입식 테이블의 좌석과 장아찌가 담겨진 커다란 통들이 이 집의 맛보증을 해주는 듯합니다. 메뉴는 간단합니다. 시래기국과 시래기밥. 저희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시래기밥과 계란말이를 주문해봤는데요. 모든 반찬들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지 벽에 붙어있는 설명들을 보니 상당히 믿음이 가고 포장택배까지 된다는 메뉴들의 맛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밑반찬은 석박지와 장아찌, 강된장 3가지가 나오고 덜어먹을 수 있게 미니 항아리에 담겨져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어떠세요? 말랑말랑한데? 약초 들어간 것 같은데 약간 쓴맛이네요. 쌉싸름하고 달달한 장아찌 맛있다. 맛있다. 계란말이 먼저 드릴게요. 2,000원짜리 계란말이가 먼저 나왔는데 이건 잠시 후에. 약간 익은 듯 보이는 석박지의 맛은 슴슴하면서도 끝에 시큼함이 남더라고요. 맛도 투명하거든? 노조림과 무김치 중간 맛인 거 알았지? 특이하다. 네, 이거는 그 비벼 드실 건데 비비기 전에 밥을 먼저 한 숟갈씩 한번 덮어보세요. 아,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메인인 시래기밥이 등장했는데요. 뭔가 처음 보는 비주얼의 시래기밥과 아담한 뚝배기에 시래기국이 담겨져 나왔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가 7,000원이면 꽤 괜찮아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맛은 과연 어떤지? 진짜 고소름. 이번엔 강된장을 한번 투어해 볼 건데요. 된장에 버섯이 많이 들어가서 내 취향은 아니야. 버섯향이 많이 나는데 맛은 있어. 이번에는 시래기국 차례. 내가 생각한 시래기국이 아니야. 나는 좀 진하고 걸쭉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되게 밋밋하다. 조금 얇아 보이는 계란말이는 집에서 엄마가 도시락을 급하게 빨리 싸야 돼. 그쵸? 그냥 안에 뭐 못 넣고 빨리 만든 그런 느낌. 그런 맛. 그냥 일반적인 계란말이의 맛이지만 정말 이 정도의 가격은 혜자 아닌가요? 시래기와 참깨의 오묘한 조화를 보여준 밥은 입안에서 퍼지는 고소한 향이 감칠맛을 더해주었고 적당한 간을 가진 강된장은 버섯의 식감과 살짝의 달큰함이 고슬고슬한 밥과의 조화가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약간은 싱거운 듯한 시래기국은 건강한 맛이 많았으며 자극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호불호가 있을 듯합니다. 된장이 입에 잘 맞나봐요. 버섯만 좀 없었어요. 시래기 밥만 또 추가하는 공깃밥으로? 시래기밥으로 추가하려면 새롭게 주문을 하셔야 합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확실히 자연 친화적 재료를 사용해 소화도 잘 되고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정감가는 시골 밥상 한 끼를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되게 독특하다. 시래기밥과 계란말이 총 16,000원이 나왔네요. 다음 행선지를 찾기 위해 친한 동생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어디 맛집 있어? 대천에 올갱이 해장국이 유명하고 그리고 빨간 오뎅이 있어. 빨간 오뎅? 오뎅은 원래 부산이 유명한 거 아니야? 물에 들어있는 거잖아. 여기는 빨간 양념 고추장한 게 있어. 그리고 엄청 싸.
아 그래? 3개인가 4개에 1,000원이야. 아 완전 싸네. 근데 제천에서만 팔았어 원래. 엄청 유명해. 되게 맛있어. 그거 올갱이 해장국 이름 좀 알려줘. 거기 금왕식당. 빠르게 금왕식당을 찾아와 봤습니다. 내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전석 입식 테이블로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메뉴가 있었지만 꼭 올갱이 해장국만 먹도록 해. 동생의 조언에 따라 올갱이 해장국 두 개를 주문해 봤습니다. 주문을 넣고 벽에 걸려진 제천 주요 관광지를 사진으로 여행하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 올갱이 해장국 한 상이 차려집니다. 밑반찬은 배추김치, 오뎅, 다대기 양념, 콩자반, 깍두기, 감자볶음, 집에서 먹을 법한 반찬 6가지가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맛은 일반적인 깔끔한 느낌의 반찬이며 날마다 다른 반찬으로 내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의 올갱이 해장국은? 튀김옷 입혀진 것처럼 돼 있어. 아 그래? 응. 튀김옷 아니겠지? 올갱이는 특이하게 계란에 감싸져서 나왔는데요. 과연 맛은 어떤지? 다대기 좀 넣어서 먹는 건가? 다대기 맛있다. 다대기 맛있다. 이거 살짝 넣어봐. 아욱이 들어간 것 같은데. 뭐 우아할 맛은 아닌데. 그런 맛은 아닌데 그냥 되게 깔끔해. 반찬들이 깔끔한 분이지만 사장 맛까진 아닌데 만약에 이런 집이 우리 동네에 있다 그러면 나는 가족. 우리 동네 없으니까 그렇지. 특별하진 않지만 평범하지도 않은 이 올갱이 해장국은 아욱과 부추가 들어가 더 시원한 국물의 맛이 느껴졌고 올갱이 특유의 쌉싸름한 맛을 없애기 위해 계란을 넣으신 듯한데요. 확실히 입안의 감기는 부드러운 감칠맛이 일품이었으며 술 한잔한 다음날 먹으면 속이 확 풀릴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빨리 먹으시네. 응? 빨리 드셔. 양이 작아. 아 그래? 나도 좀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자기는 정말 작겠다. 적을 먹어야겠다. 조금씩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작게 나오는 줄 몰랐어.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갱이 해장국 두 개 총 16,000원이 나왔네요. 자 제천의 두 번째 맛집이죠? 빨간 오뎅이요? 네. 세 번째인데? 세 번째야? 우리 아까. 아 그렇구나. 두 개나 다 먹었어. 오뎅집이 두 군데였는데 어디가 원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가격. 옆이랑은 다른 집이에요? 아 맞아? 네네네. 아. 다른 집이에요. 근데 바로 옆에 이렇게 되네요. 아 질 때 그렇게 졌대요. 질 때. 주인이 아, 그래. 두 개를 딱 붙였대요. 아. 오뎅은 크기가 작긴 했지만 3개에 1,000원씩 괜찮은 가성비였고 맛은 신라면보다 맵지 않았으며 달달 매콤한 양념이 먹을수록 더 진하게 느껴져 서울의 매운 오뎅과는 매력이 달리하는 게 좋았습니다. 오뎅으로 끝내기가 아쉬워 핫도그도 구입해봤는데요. 꽤나 두꺼운 빵에 그 옛날 엄마 손 붙잡고 시장에서 먹었던 추억이 떠오르는 옛날 핫도그 맛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천 어떠셨나요? 너무 가성비도 좋았고 아까 그 시래기밥 같은 경우도 정말 거기도 강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올갱이 해장국도 그냥 이 동네 백반집이야. 근데 되게 깔끔해. 그냥 평범하지만 되게 깨끗해서 너무 좋았어 나는. 여기 마지막에 빨간 오뎅. 여기는 너무 재밌어. 3개 1,000원. 핫도그 1,000원. 1,500원이잖아. 맛은 개당 1,000원짜리 맛이고 핫도그는 저 정도 퀄리티 서울에서 지금 3,000원 이상인데 너무 맛있었어. 자 오늘은 제천의 힐링 스파와 맛집들을 한번 방문해봤는데요. 메뉴는 소박하고 평범했지만 맛은 평범하지 않았던 로컬의 느낌이 물씬 묻어나는 맛집들이었고 제천에 들르실 일이 있으시다면 한번 이 코스로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